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이종석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학과 동기이고 약 3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한 인물입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에서는 주심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종석 후보자의 얘기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소장 후보자로 지명이 되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청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차분하게 청문 절차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그 대학 동기라서 뭐 이제 친분에 의한 중립성을 우려가 나온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예, 유념해서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석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되면 일단 헌재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일단은 지금 헌재소장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이랑 조금 위치가 다르기는 해요.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재판장이고 가부동수가 나오면은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헌재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이종석 소장이 이제 임명됨으로써 이 후임자에 의한 그 지금 지형의 변화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남사 소장이 퇴임하고 소장 자리 이종석 소장 후보가 가고 그리고 재판관 한 명이 비고 그 자리에 한 명이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그동안에는 사실 진보 성향 재판관이 과반을 넘는다. 그래서 법조기자 입장에서는 아 이거 이런 사건이면 아 이런 결론 나오겠네라고 예측이 되는 어느 정도 뻔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검수완박 같은 경우에 심지어 이제 진보 성향 재판관이 임의선 재판관이 뭐 이쪽 이런 의제에서는 이쪽에 붙었기 때문에 심의 표결 치면이 있다. 그런데 법안이 무효냐 그러면 거기는 또 이쪽 진보 표현을 부서도 법안 무효는 아니다. 그런 결론이 나올 결론은 정도로 결론은 법안은 무효는 아니다. 잘못은 했지만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인적 구성에 따라 결론이 정해져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특히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강한 그런 결속력을 자랑을 했었거든요. 이제, 자 그렇다면 네. 이제 검수완박법이 이제 헌재에서 결정했던 최근에 가장 관심을 그러니까 검수완박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헌재한테 부탁을 했는데 아 이거 법안 처리 과정은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바꿀 수는 없지. 이제 그렇게 갔거든요. 네. 그럼 비슷한 사건이 앞으로도 쭉 있을까요? 뭐 이것도 좀 전망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지금 모든 정치 이슈가 다 사법화되는 과정이라서 그런 가능성 지금 배제 못하고요. 최근만 해도 그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이 많이 있었죠. 뭐 만장일치로 기각이 되긴 했지만은 이상민 장관 탄핵도 지금 헌재에서 그렇죠. 판단을 했었고. 뭐 지금 뭐 법무부 네. 장관 탄핵도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검사 탄핵도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